안녕, 라이언. 오늘은 우리 동식물 유래 이야기 읽어줄게요. 민들레. 옛날 어느 마을에 민들레라는 이름을 가진 착하고 순박한 처녀가 살았죠. 민들레는 이웃 마을에서 제일 기운 세고 용감한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이 곱고 남편은 기운 세고 용감하니 무엇이 부러울까? 사람들은 민들레와 총각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민들레는 남편과 함께 농사지으며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어느 해 민들레가 사는 마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갔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쳐 불지르고 공격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하고 말았죠. 아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모두 빼앗기다니. 곡식이 새로 자라 여물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할 텐데 이제 우리는 무얼 먹고 살아야 하나. 그때 민들레 남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여러분, 오랑캐를 뒤쫓아가서 빼앗긴 곡식을 되찾아옵시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녀석들은 또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우리도 힘을 합치면 무섭다는 걸 놈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죠. 이렇게 해서 민들레 남편은 오랑캐와 싸우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민들레는 자신의 은비녀를 빼주며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가만히 웃음 지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걱정 마시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리다. 그렇게 싸움터에 나갔던 마을 청년들이 며칠 뒤 돌아왔어요. 싸움에서 마을 청년들이 크게 이겼고 오랑캐들은 빼앗았던 곡식들을 내어놓고 두 번 다시 마을을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마을 청년들 모두 돌아왔는데 민들레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서방님 어디 계신가요? 민들레가 애타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소이다. 그 대신 이것만. 싸움터 나갔던 청년 중 한 사람이 민들레에게 무언가를 건넸어요. 그건 바로 민들레가 싸움터로 나가는 남편에게 주었던 은비녀였어요. 민들레는 깨끗한 물 한 사발을 떠놓고 환한 달을 향해 기도했죠. 달님, 사람들은 모두 남편이 죽었을 거라지만 저는 남편이 살아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제발, 제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민들레의 기도는 쉼없이 계속되었죠.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검고 탐스럽던 민들레의 머리카락은 하얀 백발이 되었고 민들레가 품에 간직하고 있던 은비녀도 녹슬었습니다. 하지만 민들레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우리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던 민들레는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죠. 민들레의 죽음을 딱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민들레를 은비녀와 함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 되었고 민들레 무덤에서 샛노란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그 꽃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다 죽은 민들레의 넋이 담긴 꽃이라 하여 민들레라고 불렀습니다. 민들레는 한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민들레의 마음을 닮아서인지 쉽게 시들거나 변하지 않는답니다. 오늘은 민들레 읽어줬어요. 안녕, 라이언. 오늘은 우리 동식물 유래 이야기 읽어줄게요. 잔나비 궁둥이. 잔나비 궁둥이 봤어? 민숭민숭 털도 없고 빨간 것이 꼭 어디서 볼기짝을 얻어맞고 온 것 같잖아.
그런데 옛날에 잔나비 궁둥이는 털이 북슬북슬한 것이 보기가 참 좋았대. 그런데 어쩌다가 털 한 줌 없이 빨갛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 한번 들어보렴. 하루는 잔나비가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개를 만나게 되었대. 마침 개도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중이었지. 개야, 우리들이 쌀떡을 해 먹으면 어때? 그래서 잔나비와 개는 벼를 구하러 들로 갔어. 개가 발에 달린 집게로 싹둑싹둑 벼 이삭을 자르면 잔나비가 앞발을 이용해 주룩주룩 나다를 훑고 개가 집게로 스르륵 스르륵 겨를 벗기면 잔나비는 쌀을 빻 쿵덕쿵덕 쌀가루로 만들었어. 떡떡대기야 떡떡대기야 쫀득쫀득 가래떡 찢자 동글동글 찹쌀떡 빚자 떡떡대기야 떡떡대기야. 개와 잔나비는 떡매를 번갈아 가며 철썩철썩 내리쳐 쫀득쫀득한 떡을 만들었대. 야들야들 반들반들 참말 맛나게 생겼구나. 개가 집게발을 딸깍거리며 입맛을 다시는데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잔나비가 떡을 들고 도망쳐버리네. 개가 허겁지겁 잔나비를 쫓아갔지만 날랜 잔나비를 무슨 수로 당하겠어. 이놈 잔나비야, 당장 그 떡 가지고 돌아오지 못해? 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잔나비는 보란듯이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 얘 잔나비야, 혼자 그렇게 급하게 먹다가 체할라. 그러지 말고 이리 내려와서 나랑 같이 나누어 먹자꾸나. 개는 일부러 상냥한 목소리를 내며 잔나비를 타일렀어. 그러거나 말거나 잔나비는 들은 척도 않고 떡을 먹어버렸지. 얘 잔나비야, 목매지 않니? 내가 시원한 물을 떠올 테니 나하고 같이 그 떡 나눠 먹자. 잔나비는 개더러 들으라는 듯 쩝쩝쩝쩝 더 큰 소리로 떡을 먹었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개는 잔나비를 향해 소리쳤지. 이 은혜도 모르는 잔나비 같으니라고. 그 떡이 누구 덕에 만들어졌는데 내가 벼 이삭을 자르고 겨 껍질을 벗겨내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떡을 만들었겠니? 개가 커다란 집게를 허위허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잔나비는 콧방귀만 낄 뿐이었어. 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지.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단다. 멍청한 녀석, 떡은 원래 썩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먹어야 제맛인데. 그 말 들은 잔나비는 솔깃해져서 썩은 나뭇가지 위에 떡을 척 걸어놨어. 그러자 나뭇가지가 떡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뚝 부러지고 말았지 뭐야. 하하, 어리석은 잔나비 같으니라고. 개는 얼른 바닥에 떨어진 떡을 주워들고 굴석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떡을 빼앗긴 잔나비는 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단다. 개는 굴 밖에 있는 잔나비더러 들으라는 듯 냠냠 쩝쩝 냠냠 쩝쩝 큰 소리를 내며 떡을 먹었지. 개야 개야, 그 떡을 혼자만 먹을 참이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먹자꾸나. 그러거나 말거나 개는 잔나비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 아이고 맛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잔나비는 떡을 뺏어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팔 한짝도 들어가지 않는 좁은 굴에 무슨 수로 들어가겠어. 아이고 아이고 내 떡. 내가 개의 꿰매 빠져서 떡을 뺏기고 말았네. 화가 난 잔나비는 어차피 떡을 못 먹게 되었으니 개한테 복수라도 해야겠다 생각했지. 그래서 굴 입구에 궁둥이를 확 들이밀고 있는 힘껏 힘을 주었어. 뿌지직! 소리와 함께 고약한 냄새가 굴 안으로 가득 퍼졌지. 숨이 턱하고 막힌 개는 잔나비를 밀어내며 소리쳤지. 야, 저리 비키지 못해? 그래도 잔나비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야. 화가 난 개는 잔나비의 궁둥이를 집게발로 힘껏 꼬집었단다. 그때 개가 잔나비 궁둥이를 얼마나 세게 꼬집었는지 궁둥이에 박혀있던 털이 한 움큼이나 빠져버리고 말았단다.
잔나비 궁둥이가 민숭민숭 털도 없고 빨개진 건 이때 개한테 너무 세게 꼬집혀서래. 그런 게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고 개와 떡을 나눠 먹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때 그 잔나비의 궁둥이 털이 개 앞발에 달라붙어서 지금도 개 앞발은 털이 숭숭 난 것처럼 보이는 거래. 오늘은 전래동화 잔나비 궁둥이 읽어드렸어요. 안녕, 라이언. 오늘은 우리 동식물 유래 이야기 읽어줄게요. 백일홍. 백일홍은 붉은 꽃을 100일 동안 피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백일홍에는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사는 연홍이라는 처녀의 못다 이룬 슬픈 사랑이 담겨있죠. 까마득히 먼 옛날의 일이었죠. 충남 당진 작은 바닷가 마을에 늙은 어부가 살았어요. 어부에겐 연홍이라는 어여쁜 외동딸이 있었죠. 연홍은 힘든 뱃일하는 아버지가 늘 걱정되었어요. 물결이 높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혹시 아버지가 탄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연홍은 가슴 졸이며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고기 잡으러 나간 아버지의 배가 해가 지고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결이 높은 것도 아니고 바람이 세게 부는 것도 아닌데 웬일일까요? 연홍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서 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살아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생사라도 알면 좋으련만.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연홍의 아버지를 찾아 나섰죠. 그런데 연홍의 아버지를 찾으러 갔던 사람들조차 며칠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네요. 커다란 배가 바다 밑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동해 용왕님이 노하셨나, 서쪽 하늘님이 노하셨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렀죠. 그러던 어느 날 연홍의 아버지를 찾으러 갔던 마을 사람 중 하나가 간신히 마을로 돌아왔죠. 부서진 배조각을 붙잡고 마을까지 흘러온 거예요. 뭐 머리 셋 달린 용이 배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사람들을 전부 잡아먹었소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깊은 바닷속에서 갑자기 머리 셋 달린 용이 떠올라 배를 통째로 삼키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사람들은 모두 용에게 잡아먹히거나 물에 빠져 죽고 자기만 겨우 살아남은 거래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머리 셋 달린 용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바다는커녕 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살아있는 처녀를 제물로 바칩시다. 그러면 용이 한동안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요. 사람들은 용에게 바칠 제물을 제비뽑기로 정하기로 했어요. 한데 엎친데 덮친다더니 하필 연홍이가 제물로 뽑혔지 뭐예요? 이 몸도 아버지를 따라 죽게 되는구나. 연홍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서럽게 울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연홍을 남몰래 사랑하던 청년이 있었죠. 청년은 기운 세고 용감할 뿐 아니라 무예 실력도 뛰어났어요. 살아있는 처녀를 제물로 바쳐 평화를 얻는다면 매번 용이 날뛸 때마다 새로운 제물을 바쳐야 할 것이오. 내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차라리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못된 용을 없애버립시다. 내가 앞장서겠소이다. 청년의 말에 마을 젊은이 여럿이 따라 나섰어요. 이렇게 해서 청년은 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머리 셋 달린 용과 싸우기로 했어요. 배가 떠나던 날 아침 청년은 연홍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용을 없애고 무사히 돌아오거든 그때는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연홍은 청년의 손을 꼭 잡았죠. 돌아올 때 이 배에 흰 돛이 걸려있거든 내가 무사한 줄 알고 만약 붉은 돛이 걸려있거든 죽은 줄 아시거려
죽은 줄 아시구려. 청년은 용을 잡기 위해 먼 바다로 떠났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디 못된 용을 없애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연홍은 그날부터 청년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빌었어요. 하지만 용을 잡으러 갔던 배는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홍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애를 태우며 바다를 바라보았죠. 날은 무심히도 흘러서 벌써 100일이 다 되었는데 어째서 돌아오지 않으시는 겁니까? 생사라도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연홍이는 철썩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때 바다 저편에서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청년이 타고 떠났던 배였어요. 연홍은 돛대에 걸린 돛을 확인하려고 눈을 크게 떴죠. 아, 그런데 배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연홍의 눈에 붉은 색깔의 돛이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순간 연홍은 청년이 떠나기 전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흰 돛이 걸려있으면 무사한 줄 알고 붉은 돛이 걸려있으면 죽은 줄 알라고 했잖아. 아버지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었으니 이 세상 더 살아간들 무엇해. 연홍은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청년은 머리 새딸린 용을 물리치고 보란듯 살아 돌아왔지 뭐예요? 청년은 용을 없애기 위해 100일 동안이나 싸웠어요. 용이 얼마나 사납게 공격했는지 하늘이 흔들리고 바다가 갈라질 정도였죠. 하지만 청년은 오직 연홍의 곁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있는 힘을 다해 싸웠어요. 그런데 하필 용의 피가 돛에 묻어 붉게 물들었던 거예요. 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연홍을 만날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죠. 흰 돛이 붉은색으로 변할 리 없으니 안심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돛이 붉게 변해버렸을 줄이야. 청년이 땅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청년은 연홍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연홍의 무덤 위에 난생 처음 보는 붉은 꽃이 피어났어요. 그 붉은 꽃은 석 달 열흘 동안 피어 있었는데 꽃이 피어 있는 날이 신기하게도 연홍이 청년을 기다리던 날들과 똑같다지 뭐예요? 100일 동안 청년을 애타게 기다리던 연홍의 마음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오늘은 백일홍 이야기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